나 드륵 이렇게 울림 소리가 이런 소리가 이렇게 나면 아니 안 되죠. 저기 뭐야 다른 방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반동이 있어도 좀 흘림 소리가 있어도 괜찮지만 덩하고 척만큼은 깔끔하게 한번 탁 치고 예, 그뭐 다른 소리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다시 들어갑니다. 시작. 둥둥 아, 둥, 아, 아, 둥, 딱, 둥, 딱, 딱, 상고서는 인도로
너 갈지 금구어금을 이루어 쌓인 게 김제로다 농사하던 억구가 그 백성 임피살이가 둘렀으니 허드렁거리고 놀아보세요. 아시고 아주 아주 잘 치셨어요. 단지 이 뒤에 가서 두 번째 박이 세게 나와 버리면은 저기 뭐냐 그 전체적으로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 박자가 이게 이렇게 빨라지니까 이게 두 번째 박은 약하면은 이게 약하게 치면은 그 속도가 빨라지는 거를 못 느껴요. 혹시나도 저기 아직 리듬감이 다 몸에 딱 베이지를 안아서 좀 빨라지는 그 경향이 있더라도 그 박이 세지 않으면은 그게 탁 카운트를 하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저기 뭐야 완충 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노래를 바로 잡을 때 그러니까 그 박자를 내가 좀 빨랐구나 했을 때 그 박자를 전체 그 장단에서 그 박을 수정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겨요. 여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덩쿵 딱 이렇게 하고 첫 세 박을 그렇게 가버리면은 여지없이 어떻게 거기서 탁 결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속도가 이미 결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속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막 오르락내리 그게 고무줄 장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 리듬감이 충분히 몸에 안 익어서 약간의 고무줄 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소리를 죽여서 치면은 바로 잡을 수 있는 언제라도 그걸 수정할 수 있는 그게 생겨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처음에 도화지에다가 분명한 진한 색깔로 콱 그려버리면은 개칠을 하거나 방법이 없거든. 개칠밖에 안 되거든. 근데 연한 색으로 하면은 어떤 다른 색을 덧입히기도 쉽고 또 다른 더 개성 있게 아무튼 어떤 그 그림의 방향을 수정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첫 박에서 덩궁 딱 이렇게 정해져 버리면은 그거는 그 속도로밖에는 못 나가니까 둘째 박, 셋째 박을 너무 세게 안 때리는 게 좋아요. 덩궁 따궁 따 이제 5, 6박에서는 잡아줘야 되겠죠. 그때는 좀 잡아줘요. 그 이제 그 사이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창자가 어느 속도이겠다. 그게 이제 호흡이 어느 정도 그 창자의 호흡과 그게 이거 어느 정도 아 저 사람이 이 템포로 가네. 그게 그 한 1, 2, 3 4박 정도 흘러가는 정도 되어도 대충은 좀 나와. 그게 나오는데 그래서 오르막을 딱 잡으면서 같이 호흡 고르기를 할 수 있는데 창 내자마자 이래버리면은 창자가 숨이 콕콕 막혀. 그걸 따라가야지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 고수는 고집 센 고수다. 융통성이 없는 고수다. 그런 게 공격적이고 그런 고수다는 그런 사인이 오는 거야. 그러면 숨이 탁 막혀. 아우 오늘 뻑 이 노래 다 하도록 뻑뻑하겠는데 이런 느낌이 딱 들면 창자가 벌써 목이 약한 사람 목이 갈아 거기서 오가리 들면서 목이 확 갈아. 아 또 버티고 싸워야 되겠네 저. 아 내 곱대로 해줘야 되는데 안 되겠네 이렇게 된다고. 이 북은 아무리 지금 일구수 임명창이고 어쩌고 하는데 그런 말 헛소리여. 절대 일구수 임명창일 수 없어. 북은 반주여. 절대로 무대에서는 일구수 아니야. 일명창이야. 소리를 하는 사람을 북이 보비우를 해주면서 그걸 따라가야지. 어디 북이 막 선도해갖고 막 소리를 좌지우지 끌고 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누가 북 보러 오간디? 연주를 했을 때 북 보러 오냐고 소리 보러 오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 연주에 주는 소리라고. 그러면은 소리를 있잖아 잘 하게 해갖고 보비율을 해갖고 그 사람이 소리 좋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가 반주를 해줘야지. 소리를 그냥 억장이 딱 무너지도록 헉헉하고 숨 막히도록 호흡기를 막아버리고 길 막아버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덩은 좀 힘있게 쳐줘도 이산박에서 좀 약간 좀 숨고르기로 약하게 좀 이렇게 쳐줘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또 이제 거기서 팍 떨어져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약하게만 쳐주라 이 말이요. 세게만 치지 말고. 자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중중무리를 이제 저기 뭐 저번 주에 우리가 중중무리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성주풀이 배웠잖아요. 중무리는 진두알이랑 배웠고 그러면은 중무리를 치면서 세마치를 치지 말고 중무리로 치면서 진도아리랑을 한 4절까지 불러보시는 것으로 하겠어요. 저기 그 악보 좀 갖다 주세요. 그 악보. 풍류당 악보. 예. 그걸로 보고 해야지. 자, 중무리로 치시면서 하시면 되겠어요. 4절까지 그냥 그냥 1, 2, 3, 4절까지만 해보시겠어요? 안 배운 게 있는데. 아니요, 4절까지 조금 나오면 됩니다. 청천나는, 그러니까 처음에 문경 청천 약, 그 다음에 만나니 만나니 반가우나 약산 동대 아시죠? 처음에는 평으로 되고 뒤에 나오는 저기 저기 두째 넷째 짝수절은 들어서 내는 그걸로 내시면 돼요. 그리고 저 사이사이에 후렴 들어가고 아리아리 시작. 아리아리랑 시리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청천 시작.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니네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진달래
한송이만 피어도 모두 따라 핀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제가 실수를 했구만요. 그 저기 봐, 청천하늘을 두 번이나 해서, 그 다음에 중중머리를 저기 봐, 성주풀이, 저번에 배운 성주풀이로 중중머리를 하시겠어요? 그 박사님 이따가 남아서 조금 저한테 북 좀 좀 이렇게 조금만 하고 가시면 네. 돼요. 네. 예, 조금만, 예,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자료표가 앞에 있는데 41쪽 41쪽 네, 거기 앞에 에라 만수 중중머리에요 시작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중중머리는 중머리를 조금 더 빠르게 치면서 액센트 위치만 바꿔준 것이라서 동궁따궁닥딱궁궁쩍궁궁동궁따궁닥딱궁궁쩍궁궁궁동궁따궁닥딱궁궁쩍궁궁. 자, 한 10번 정도만 쳐볼까요? 시작! 되고